감독의 또는 촬영 감독의 의도대로 최종 결과가 관객에게 전달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.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끝내 그 창작자들이 만족 못한 채로 그 개봉을 끝내야 하는 그런 일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. 디지털로 색을 고치는 그 작업을 할 때는 그 작업실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인했는데 다시 그것이 극장에 갔을 때에는 그것과 또 다른 결과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. 작업실과 극장이 다르고 극장마다 또다 다르고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현재로서는 언론 시사를 하는 극장, 그 극장이 어디냐에 맞춰서 그 극장에 맞춰서 색을 만들곤 합니다. 근데 그것과 일반 관객이 보는 극장은 다 다르다는 거죠, 색깔이.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불만은 아무리 작업 기술이 좋아져도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촬영을 했을 때 제일 좋은 점이 바로 최종 결과와 거의 근접하는 색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, 그것은 이론상 그렇지, 실제로 실현되기가 조금의 그 미묘한 오차가 존재하는 겁니다. 영화라는 것은 그 미묘한 차이가 참 중요하거든요. 그냥 뭐 빨강이냐 파랑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같은 빨강 안에서 어떤 빨강이냐가 참그 아주 말로 표현하기 힘든 미묘한 차이인데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.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. 감독에게 이겁니다.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? 그럼 내가 그거 맞춰주겠습니다라고 다 하지요. 그래서 그것을 감독이 얘기하고 서로 조정해서 그런 만족스러울 때까지 고칩니다. 근데 그건 각 단계 단계마다의 문제이지 전체 플로우에서 그것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도대체 감독들은 늘 하는 말이 왜 여기서는 좋았는데 다른 다음 단계 가면 달라지느냐는 거죠. 모든 모니터들이 영사기까지 일관된 아주 똑같은 기준 표준 색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. 후반 업체들의 그 기술력이라는 것이 또 독자적인 기술 개발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분명합니다. 그런데 이것은 또 영화 산업 또는 영상 산업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이것은 좀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, 민간 업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정부에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